자,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 비가 오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이런 날은 공부가 별 게 없어요. 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문화의지, 각 나라들의 문화의지에 대해서 기세속도로 쫙 훑어놓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미학으로 들어갑니다. 미학으로. 문화의지와 미학이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문화의지를 먼저 다뤘었고, 오늘부터 다룰 내용은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서양, 중국, 일본, 한국의 미학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목표 기억하고 계시겠죠?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했냐면, 자, 문화의지를 각 나라별로 살펴봤고, 오늘부터 이제 그 미학으로 우리 이제 본격적인 주제인 미학을 다루도록 하는데, 오늘은 서양을 다루도록 하겠어요. 서양. 자, 여기 계신 분들의 배경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옆에서 배경이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몰라서, 미술을 얼마나 공부를 하셨는지, 미술사나 미학에 대한 그 점에 좀 지식이 좀 있는지, 아니면 인문학을 주로 공부하셨는지, 제가 좀 알았으면 제가 수위 조절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미술사 좀 하셨어요? 네. 네. 오늘은 제가 미술사를 하는 게 아니고, 미학을 하는 겁니다, 미학. 미술사를, 서양 미술사를 하면은, 두 학기 이상은 해야 이게 진도를 나갈 수 있는데, 미학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 뭐를 말하고자 하는지, 왜 그것이 작품이 되고 아름다운지를 핵심을 파악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 서양 미술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미술을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 핵심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그동안 기회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이거를 한번 잘 공부하신 뒤에 작품을 보시면은 훨씬 빠르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3시간만 잘 버틸 수 있다면 새로운 눈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서양의 고전부터 현대 미술까지 포스트 모던까지를 전체를 한번 그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서양 미학의 특징을 미추 분리 미와 추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객관적으로 서양 미학을 좀 멀리서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동양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동양 사람들은 이 미라는 것을 쉽게 이렇게 정의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도가도 비상도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언어적으로 정립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좀 갖고 있는데요. 서양은 미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탐구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정의를 내린다는 거죠. 이것이 미다. 그걸 이제 그 아카데미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카데미즘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따른 공식이 만들어져요. 미를 만드는 공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방식은 마치 미술을 어떤 수학처럼 어떤 과학처럼 어떤 법칙을 찾아내가지고 그 공식에 의해서 미술을 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미에 대한 아카데미즘이에요. 아카데미즘. 괜찮죠? 아카데미즘. 근데 그 아카데미즘이라는 것은 언제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미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을 다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게요. 그게 쉽게 그렇게 정의할 수 없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붙잡는다는 거죠. 그러면 붙잡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 이거를 아방가르드라고 불러요.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란 말 들어보셨죠? 예, 뭐 우리말로 하면은 뭐 전위 이 정도로 번역이 되겠지만, 그 원래는 그 군대 용어죠. 군대. 군대에서 그 천병들 제일 앞서서 적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또 지뢰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 그 인도를 잘해야지, 그 사람들이 잘못 인도했다가는 다 죽을 수 있겠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근대 용어가 문화에도 사용되면서 문화를 끌고 가는 사람. 이거를 이제 아방가르드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아방가르드는 아카데미즘에 대한 발립을 통해서 나온다. 아카데미즘이 일을 정립하는 거라면은 그 정립에 대한 발립이다. 발립. 그럼 거기에 대한 발립이 나왔으면은 이제 미가 해체되어 버렸으니까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면 다시 미를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새로운 미가 정립이 되면서 그것이 또 아카데미용으로 되고, 그게 또 정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아방가르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변지법적으로 발달해 온 것이 서양의 미술사다. 서양 미술사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동양 미술사는요, 이렇게 변지법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아카데미즘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아카데미즘이 왜 아방가르드를 부를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클레멘트 그린버그라는 사람의 한 얘기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죠. 아카데미즘에서는 중요한 문제들이 논쟁거리가 된다는 이유로 버려지고 대가들의 전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 방법이 작가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공식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창조적인 활동은 세부적인 형식상의 묘기로 전락하고 어떤 테크닉적인 묘기로 전락이 된다는 거죠. 같은 주제들이 많은 작품에서 기계적으로 변주되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림을 기계적으로 그리게 된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 그 TV의 그 뭐 방송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밥 아저씨인가요? 밥. 응? 풍경화 그리는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숨만 가면 그냥 풍경이 착착착 나오잖아요. 응? 보기에는 아름답죠. 그런 거를 말합니다, 지금. 공식에 의해서 그리는 거, 이렇게 빨리 그리는 거죠. 기계적으로. 그거를, 이분은 키치라고 얘기를 해요. 키치. 키치. 이 키치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키치라는 용어로 그냥 쓰는데, 굳이 번역한다면은, 뭐, 이발소 그림? 그 정도. 뭐, 이발소 가면은, 뭐 멋진 그림들 걸려있죠. 요즘은 이발소가 없어지긴 했지만, 옛날에 가면은 뭐 그 이발소에 뭐 밀레의 만족이나 뭐 그런 아주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그림들을 프린트죠. 물론 인쇄물로 이렇게 걸어놓죠. 그런 차원의 그걸 이제 아카데미즘적으로 만드는 공식에 의해서 그린 거니까 키치라고 부른다는 거죠. 키치는 순수 문화의 타락이다. 공식화된 모조품을 원료로 사용해서 기계적이고 일정한 공식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이며 대리 경험이자 꾸며진 감각으로 모든 가짜를 취합해 놓은 것이다. 그리는 사람이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들의 형식을 따온 거기 때문에 대리 경험이라고 그러는 거죠. 대리 경험. 완전히 똑같이 그려가지고 판매를 하면은 이거는 위작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법에 저촉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작가를 모방을 해도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작가가 이제 고소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일종의 그 자기 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한다는 것은 예술가들한테는 특허권을 발표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것은 나의 특허다. 따라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술의 생리, 특히 이 미술은 독창성을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분야도 이 미술만큼 독창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없는 것 같아요. 음악만 해도요, 음악은 어느 정도까지는 모방이고 그 독창적인 자기 세계를 펼치는 거는 한 30% 정도 될까요? 이 모방의 영이 한 70% 정도 된다면은 미술은 한 70% 정도를 독창성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저거 누구 거 하고 닮았네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잘 그려도 저거 반 거 좀 닮았네 하면 거기서 이제 의심을 받기 시작하고 고소를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술 중에서도 가장 이 독창적인 분야를 요구하는 것이 미술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경험과 자기 감각을 통해서 표현이 될 때 그 독창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자기를 찾아가는 자아실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미술은 가장 그 자기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철저하게 그 자기를 탐구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고독한 예술이죠. 그 다음에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관해서 아카데미즘은 어떤 형식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정립되는 순간부터 아방가르드를 필요로 하게 된다. 아방가르드는 형식에 갇힌 아카데미즘을 해체하고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점검받은 후에 추종자들에 의해서 다시 아카데미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아방가르드의 대상이 된다.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인상주의 화가, 모네의 작품이죠. 모네의 작품인데, 자, 저 작품이 지금 우리는 뭐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됐지만, 뭐 인상주의를 지금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모네가 저 그림을 그릴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고전주의 그림이 유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그림을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미완성이라고 생각했고, 도대체가 형태가 뭐냐, 왜 형태가 저렇게 깨졌냐, 좀 못 그렸다라고 평가를 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인상주의 전시가 열렸을 때 신문의 그 만평에 보면은 임산부들은 전시회를 보지 말라라는 그런 만평이 실리기도 했어요. 그만큼 충격적이었고 그 어떤 태교에 좋지 않을 정도로 그림이 그로테스크해 보였다는 거죠. 그 당시의 눈으로 보면 지금의 눈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상주의는 그 당시에는 아방가르드였어요. 일반인들은 저걸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림은 원근법과 명암법에 의해 가지고 아주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을 아름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런 그림은 아주 추한 그림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익숙의 점으로서 인해가지고 저게 오히려 아카데미즘이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작품은 이제 다다이즘 속하는 작품인데, 아르프라는 작가의 작품에 종이를 그냥 뜯어가지고 그냥 밑에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우연히 그냥 이 종이 떨어진 것을 저걸 이제 작품이라고 내놨는데, 저거는 지금 봐도 저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게 무슨 작품이냐는 거죠. 그냥 종이 찢어 놓은 건데. 근데 그, 다다이즘은 1910년대에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나오는 미술 사조인데,
기존의 미술을 다 부정하는, 그리고 이제 우연적인 거를 자기의 어떤 개념으로 내놓는 그런 사조를 말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진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이성에 대한 어떤 회의가 일거든요. 당시 이 전쟁 직후에 나타나는 미술들을 보면은 회의적인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런 과학적인 결과물들 또는 합리주의의 유산 이런 것에 대한 회의주의가 생기면서 어떤 그런 이성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그 파괴하는 대안을 우연으로 생각하거든요. 우연. 그래서 우연히 떨어진 뭐 그런 종이들, 뭐 우연히 떠오르는 말들, 이성적인 통제 없이 나오는 그런 말들, 시를 쓸 때도 그런 식으로, 그걸 오토마티즘이라고 부르죠. 나오는 대로 막 이렇게 글을 쓰고, 뭐 이상의 오감도, 이런 시를 보면은 막 그냥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나오는 대로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다다이즘에서 시작되는 그 우연성을 중시하는 그런 예술 사조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또 이제 초현실주의로 이어져가지고, 이제 무의식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꿈이나 이 무의식의 세계를 양식화하는 그것이 또 아카데미즘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우연적인 것을 하나의 아방가르드로 사용하지만 그것을 또 무의식을 체계화함으로써 뭐 달리나 에른스트 뭐 그런 작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의 또 그것이 공식처럼 꿈을 그리는 그런 방식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변기는 누구 작품이죠? 네, 뒷시장의 뭐 작품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데 아무튼 화장실에 그 변기를 그대로 전시장에 갖다 놔가지고 자기가 한 거라고는 저 사인밖에 없어요. 사인. M.U2라고 연도하고 그것만 써놨는데 저것도 이제 그 당시에는 아방가르드였었죠. 듀샹이 생각한 거는 미술이라는 것이 예술가가 만드는 것만 예술인가? 내가 선택하는 행위 그 자체도 예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작에 대한 저항이에요. 제작. 예술은 예술가가 만든다. 그럼 만들지 않고 내가 선택하는 건 어떤가? 자, 우리는 오늘 집에서 나올 때 무엇을 입을까? 옷장을 촥 이렇게 보면서 나 오늘 이 비오는 날 흐리고 비오는 날 적절한 입고 싶은 그 옷을 고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건 선택이죠. 그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삶 전체가 예술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술의 범주를 굉장히 넓혀 놓은 거죠. 뒷장대로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굳이 만들지 않아도 재주가 없어도. 그래서 이런 생각이 그 당시에는 아방가르드였지만 요즘은요 개념 미술 이후에 현대 미술을 보면은 요셉 보이스 같은 사람은 누구나 예술가고 모두가 예술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도 또 역시 요즘에 오면은 또 아카데미즘적으로 또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아카데미즘과 아방가르드 사이에 그 변속적으로 발전해오는 것이 서양 미술의 특징이다. 전체적인 지금 특징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변칙법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데 이 변칙법의 특징은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어요. 이 계단식으로 역사를 이어한다는 거죠. 계단식으로. 이게 헤겔 철학에서 나타나는 그 특징인데 그 헤겔 철학을 역사주의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떤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발전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헤겔의 생각은 이 세계는 절대 정신이라는, 헤겔이 말하는 절대 정신이라는 것은 뭐 신과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 신과 같은 그런 개념을 철학적 용어로 저희가 붙인 거고, 그런 절대 정신이 이 물질화되는 것이 자연이다. 자연의 상태고, 이 자연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다시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역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자연의 단계, 이 물질의 상태로부터 주관적인 정신, 주관적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이나 마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언어로 규정된 것, 뭐 법이나 어떤 법칙, 이런 걸로 이제 규정된 것을 객관적 정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주관적 정신이 객관적 정신으로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절대 정신으로 가면서 역사는 종말을 구한다. 이것이 이제 헤겔 철학의 특징이거든요. 오징어 게임과 비슷한 거예요. 오징어 게임 아시죠? 오징어 게임 맨 위에 원이 있고, 그 밑에 세모가 있고, 제일 밑에 네모가 있잖아요. 네? 오징어 게임 할 때 제일 위에 있는 원이 그 하늘이고요. 원은 하늘을 상징하고, 그게 해결식으로 말하면 절대 정신이고, 그것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와서 깨그만 입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밑에서부터 다시 땅에서부터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못 올라가게 수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뚫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그 네모가 땅을 의미하고, 그게 자연이죠. 자연의 세계를 의미하고, 그 위가 세모, 이게 이제 사람이죠. 그게 이제 이 해결식으로 말하면은 주관적 정신이나 객관적 정신의 단계로 점진적으로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다시 원, 원을 딱 밟으면은, 이거는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네. 공격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본질주의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 본질주의자들은 그런 역사성을 인정하기보다도 절대성, 역사를 초월한 보편적인 진리 그 자체를 말하고자 한다면, 해결은 시대마다 그 단계가 있다. 단계. 그래서 이런 해결 철학을 받아들인 사람이 마르크스죠. 이 마르크스가 이 공식을 그대로 사회 발전 단계에 대입을 해가지고 원시 공산사회에서부터 모대 노예제, 그 다음에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공산주의가 도래하면서 이상세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마르크스가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헤겔 철학에서 온 얘기죠. 헤겔은 정신의 발전 단계를, 마르크스는 사회의 발전 단계로 응용시킨 거죠. 하나는 관념론이고 하나는 유물론인 것 같지만 이 메커니즘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 서양의 역사와 철학의 특징이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동양은 이렇게 시작과 종말이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양은 시작과 종말이 같아요. 원으로 세계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하루의 끝은 다음날 새벽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날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날의 끝이 그날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 해의 종말이 다음 해의 시작이 되는 거죠. 추위의 끝에서 더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어둠의 끝에서 밝음이 시작되고. 이게 동양 사상이거든요.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주역이고요. 그죠? 근데 전혀 이 우주관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이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고, 이 뭐 기독교도 사실은 종말론이죠. 그 종말의 그 날짜만 정하지 않았지, 사실은 언젠가는 때가 오면은 무덤에서 다 올라가서 뭐
그럼 부활이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나고 종말이 온다고 믿는 거고, 교리상 보면은. 그리고 그 날짜를 또 구체적으로 정하는 그런 종교도 있더라고. 기독교 그 일부 사이비 종파들 보면은 옛날에 그 다미 성교회인가? 그럼 TV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보니까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그 전날 뭐 신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기도로 막 이러는 거예요. 12시 되면 딱 종말하는 건데. 그래서 방송국에서 가서 다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땡땡 치는데 그냥 다 있는 거죠. 몸이 총 쳤는데. 근데 그 어떻게 된 거냐고 항의를 하니까 그 교주가 하는 얘기가 연기됐다. 연기됐다. 항상 종말하는 데서 때가 되면 항상 연기가 돼요. 계산이 잘못됐다. 네? 계산이 잘못됐다. 연기됐다. 그래서 이 해겔이 예술의 역사를 그렇게 본 거예요. 자기가 철학의 역사를 봤듯이 그 틀을 가지고 예술도 그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발전을 해왔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세 단계를 상징예술, 고전예술, 낭만예술로 분류를 합니다. 상징예술이라는 것은 이집트 건축처럼 물질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정신이 미성숙한 단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집트 건축, 피라미드 같은 거 보면 스핑크스도 그렇고 굉장히 물질적이잖아요, 그죠? 거대한 그런 물질이 확 숭고하게 와닿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이 본질인데 정신으로부터 한참 멀리 떨어진 물질의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징예술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고, 그 다음에 그리스 조각처럼, 그리스 조각은 조각이지만 거기에 어떤 이상적인 비례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구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해겔은 그것이 미의 정수라고 보는 거죠. 해겔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리스 조각인 거예요. 그것이 미의 그 정수인 거죠. 이게 이제 고전 예술이고, 그 다음에 낭만 예술에 오면은 이 르네상스 이후에 그 회화가 중심이 되는, 건축이 중심에서 조각 중심으로 넘어가고, 르네상스 이후에는 회화 중심으로 됐다는 얘기거든요. 회화의 특징은 건축이나 조각에 비해서 보다 정신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신적이다. 뭐 그런 감이 없지는 않죠. 그래서 정신이 물질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예술이 종말을 이뤘다. 근데 르네상스 이후에도 예술은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또 종말이 또 연기된 거죠. 자, 그래서 이 해겔의 종말론을 연장시킨 사람이 아더 단토라는 미국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헤겔리안, 해겔의 철학을 계승해서 이런 계단식으로 역사를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미술의 역사를 크게 세 단계로 분류를 해요. 세 단계로. 첫 번째 단계는 재현주의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모더니즘의 단계, 그 다음에는 컨템포러리 아트의 단계. 자, 세 단계를 거쳐서 미술이 발전해 왔는데, 첫 번째 단계에는 이 재현주의라는 것은 르네상스, 해겔이 종말을 고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첫 번째 단계, 거기서부터 출발해, 이 단계. 근데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미술을 정의하기를 재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재현. 미술은 재현이다. 다른 말로 하면 모방이다라는 얘기인데, 재현이라는 것이 뭐예요? 원본이 있다는 얘기예요. 원본이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그 원본이 그림 밖에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 통을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은 캔버스 안에다가 이걸 그리면은 이것이 원본인 거죠, 그죠? 그럼 이것은 1차적인 원본이고 그림은 2차적인 조형물이죠. 그러니까 2차적인 조형물은 1차적인 원본을 참조하는 것이고 레퍼런스, 이 참조물이 있는 것이고 그것과 닮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닮지 않으면은 자꾸 뭔가 불안하고 뭐 왜 저기 뭘 그랬나? 어? 제목을 보면 또 무죄로서는 또 좌절하고 이런 것이 어떤 원본에 대한 항상 그림은 원본이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무엇을 그린 것인가? 그 대상을 자꾸 찾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재현주의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현주의 그림에서 잘 그렸느냐 못 그렸냐의 그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은 얼마나 원본 대상과 닮아 있느냐, 닮음의 정도죠, 그죠? 그 닮음의 정도라는 건 눈으로 닮은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시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시각. 그러니까 시각을 닮게 하는 어떤 아카데미즘이 필요한 것이고 그 아카데미즘이 바로 원근법이죠. 원근법. 우리 인간 눈의 특징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은 커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적게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적어서 적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눈의 한계예요. 눈의 한계. 시각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카메라의 눈도 마찬가지로 카메라의 눈도 다 우리 인간 눈을 모델로 만든 거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이 이렇게 적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근이 생기는 거지, 원근.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3차원적으로 보는 거라고요. 세계는 3차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데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3차원이라는 그 얘기예요. 인간의 한계죠, 그거는. 네. 시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네. 미술이 아니고 무슨 땅이라든지 뭐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미술이 시각 미술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그건 우리의 관념이죠. 상식적인 하나의 그런 편견으로 보는 거죠. 현대 미술은요 시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촉각적인 걸 끌어들이거든요. 네. 설명을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네. 사람들이 잘 알 수 없게. 네. 그러니까 이 결국 미술은 미를 추구하는 건데, 그잖아요. 미를 추구하는 건데, 미를 그럼 시각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미는 하나의 힘이라고 봐요. 힘. 뭔가를 조화시키는 그 우주의 어떤 힘인데, 물론 그 힘이 작용할 때 어떤 그 공식이 있겠지만. 서양에서는 그런 황금비 같은 거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거는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시각적인 것으로 단정을 하고 시각의 법칙을 통해서 그거를 포착한 것이 이것이 서양의 고전주의예요. 고전주의. 그래서 이거를 이 단토는 그런 방식을 하나의 내러티브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러티브. 바자리 내러티브. 바자리는 그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사가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주도한 하나의 이 내러티브라는 말은 하나의 담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담론. 절대적인 트루스, 이 진리가 아니라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했던 하나의 담론이라는 얘기,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 시대를 초월한 정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종말을 구하게 되는가? 이 재현주의가 왜 종말을 구하게 되는가? 이거를 단토는 그 19세기에 등장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카메라나 동영상, 이 동영상으로 똑같이 찍어버리잖아요. 재현을 훨씬 더 수월하고, 객관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기계가 대체해버리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화가들은 아 이게 그 화, 그림으로 그릴 일이 아니었는가? 기계로 했으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지? 거기서 화가들은 그러면 미술은 뭔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미술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뭐 기계가 발달해가지고요. 얼마든지 대상을 똑같이 재현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근데 이 재현 미술은, 왜 이제 그게 나오냐면, 그게 옛날 일들을 기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나 성서에 나온 이야기들이 옛날 얘기가 됐잖아요.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 신자들이 그거를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미지화를 시켜주면은 뭐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다. 아, 그럼 이렇게 식사를 했겠구나. 이런 걸 상상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재현주의가 그런 역할을 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파 같은 거죠. 어떤 문학적인 내용에 대한 사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파가 미술이냐 이런 문제가 봉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오류라고 봐요. 미술을 재현이라고 생각한 그런 오류를 수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모더니즘이 나왔다. 현대미술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현대미술이 오면 추상화로 되죠. 근데 왜 추상화가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모더니즘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이 두 번째 단계에서의 오류라는 거는 그린버그식의 모더니즘인데 그린버그는 조금 이따 다시 다루겠어요. 이 시기에는 미술이 뭔가 그럼 미술이 재현이 아니라면 그럼 미술이 뭐냐 계속해서 이 미술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많은 그런 정의들 선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현대미술을 보면 많은 사조가 나오죠. 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뭐 야수주의,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뭐 다다이즘, 추상표현주의, 신표현주의 여러가지 그 사조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미술이다라고 서로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재현이 붕괴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상들을 이제 그림의 대상을 뭐 인간 내부로 바꾸기도 하고 인간의 감정이나 무의식 이런 걸 대상으로 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미술의 특성을 어떤 매체에서 찾게 돼요. 매체. 자, 예술은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모든 예술이 공통적일 수 있죠. 음악이나 미술이나 연극이나 뭐 영화나 다 그 내용은 공통적일 수 있는데 그 표현의 방식, 그 형식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술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그 매체의 특성 쪽으로 귀결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물질, 미술은 그 캔버스에다가 그 물감을 바르는 거잖아요. 그런 그 매체의 특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추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이해가 될까요? 네. 그래서 이런 추상미술이 대세가 돼가지고 현대미술이 전개되는데 그럼 이러한 모더니즘은 왜 종말을 구하게 됐는가? 그거는 1960년대 이 팝아트의 등장. 자, 팝아트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네? 앤디 워홀. 앤디 워홀이 전시장에 브릴로 상자를 갖다 놓았어요. 그거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조수시켜가지고 그거를 이 판을 짜가지고 거기다 인쇄물을 붙여가지고 브릴로 상자를 만들어서 전시장에 갖다 놨어요. 근데 그것이 대세가 되잖아요. 현대미술의 큰 줄기가 되어버리잖아요. 팝아트가. 그럼 팝아트를 어떻게 그걸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게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아바트를? 이해가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그렇다니까 그럴 줄 알아야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셔야죠. 아니, 그런 줄 알려고 한번 뭐로 공부를 오셔야 뭐, 이해를 하려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금액이 아니 왜 작품이 아닌 걸 왜 금액을 거기다 부여하고 사는 사람이 사냐는 거죠. 거기에는 뭔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의 아방가르드로 나오는 거거든요. 추상미술에 대한 아방가르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저항의식이 거기에는 들어있는 것이고 앤디 워홀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은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뭐 그 작가의 어떤 아우라나 어떤 그런 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모든 일상적인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일상이 그거는 예술의 역사에서 보면은 굉장한 아방가르드적인 선언이죠. 선언. 슈퍼 있는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먹는 코카콜라나 내가 먹는 코카콜라나 똑같다. 어? 그래서 코카콜라 병을 막 그리잖아요. 그게 어떤 그 평등 정신이 거기는 들어있는 거예요. 평등. 기계적으로 평등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미국에서 차별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이민자로 와가지고 미국에서 차별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자기는 뭐 스타를 꿈꾸지만 그 현실의 벽을 부딪히면서 어떤 그 평등성에 대한 일종의 뭐 공산주의 같은 뭐 그런 평등성에 대한 이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드러내기 위해서 상품을 가져와서 실크 스캔으로 찍어가지고 작품을 했다는 거예요. 기계로 찍어서 자기가 그리면은 주관적인 게 들어가니까 실크 스캔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술이 뭔가에 대한 철학적인 내용인 거지 이게 조형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모더니즘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는 모더니즘은 형식주의니까 조형적으로 추상도 형식적인 어울림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거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모더니즘은 끝났다. 그리고 파바트 이유는 미술의 본질이 철학이 됐다.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철학. 그, 앤디 워홀이 가진 그게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철학적 개념이지 어떤 작품 자체가 아름다워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술이 철학이 됐으면은 이제 정신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종말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종말이다. 이제부터는 미술이 아니라 철학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탈역사적인 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다원주의. 다원주의라는 것은 플루럴리즘. 모든 것이 다 예술이 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예술가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작가가 뭐 이제는 장르가 필요 없어요. 화가가 조각을 할 수도 있고 사진을 할 수도 있고 영상을 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다룰 수 있는 거죠. 이게 요즘에 컨템포러리 아트의 특징입니다. 요즘 전시장에 가면은 한 작가가 뭐 별거 다 해요. 영상도 하고 뭐 사진도 하고 아, 상어. 서버 죽은 거, 뭐 이런 거 같은데, 네. 시체 갖다 놓고 하는 거는? 네. 애니몬처럼 그런 어떤 생각을 위해서. 데미노스트는 그 대학원 시절에 그 처음 그 만든 작품인데, 그 죽은 상어를 가져다가 포르말데이드 용액 속에 넣어가지고, 그 모터를 달아가지고, 입을 버긋버긋하게 했어요. 입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근데 데미안 호스트의 관심은 삶과 죽음의 관계, 그 사람의 주제는 죽음.
근데 인간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종교를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고자 했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의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죽음을 연장시키고자 하고 있다. 뭐 그런 메시지를 죽은 상황을 모토 따라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예방 그렇게 한 거예요. 바나나를 병에다가 뽑아놓은 네? 바나나요? 데미노스트가요? 네, 아무튼 뭐 포스트 모던 예술은 뭐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른 거는 이제 큰 흐름을 쫙 훑은 겁니다. 큰 흐름. 제가 이제 항상 설명하는 방식은 스케치부터 해놓고 세부로 이렇게 들어가는. 세부부터 들어가다 보면 전체를 자꾸 놓치게 되기 때문에 먼저 스케치를 먼저 해놓고 부분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고전지란 뭐냐. 서양 미술에서 말하는 고전. 자, 서양의 고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피타고라스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피타고라스의 공식 생각나죠? 그런 수학적으로 알고 있지만,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이면서 철학가이고, 또 서양 미학의 시조이기도 해요. 서양 예술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모든 서양 문화의 뿌리다라고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의 업적이라면은 그동안 이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거에는 이 우주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신화적으로 우주를 이해했었거든요. 신화적으로. 그래서 의인화시켜가지고 뭐 저 해를 해신이라고 말하고 달을 달신이라고 말하고 하늘의 주인을 뭐 하느님이라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의인화시켜가지고 스토리를 짜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이게 신화적인 이해 방식이죠. 근데 그거를 하나의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통해서, 공식을 통해서 이해하고 수학적 공식을 통해서 이 우주를 이해하고자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서양 문화의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 분기점이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서양의 과학 문명이 꽃피우게 되는 동양 중심의 사고에서 서양 중심으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이 저는 그 피타고라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양은 뭐 이 수보다도 어떤 그 기를 통해서 이 세계를 이해해왔죠. 기. 역동적으로 변하는 그 기니까 그건 어떻게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느낌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기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거기서 뭐 기의 원리, 공식 이런 걸 찾아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피타고라스는 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수의 공식을 찾아내기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 음악도 보면은요, 이 서양의 음악은 이 수의 그 비례에 의해 가지고 화성학이 발달합니다. 음악의 시조도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가 대장간에 지나가다가 그 망치로 내리치는 그 소리의 그 음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화성학이 처음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 현의 어떤 비례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걸 보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착안한 것이 이제 서양의 고전 음악인 거예요. 근데 서양의 고전 음악은 화음이죠, 화음. 동양은 이제 단음의 어떤 그 떨림을 가지고 감정을 표현하고 한다면은 서양은 음들끼리의 이렇게 잘 그 미적인 그 조화, 이거를 중시하는 거죠. 이게 서양의 화성학이죠. 그래서 서양의 고전주의 미학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감성과 이성을 분리시킨 뒤에 이성적인 질서를
미로 생각했다는 거죠. 자, 인간은 이성과 감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둘의 관계라는 것은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이건 다른 거죠. 차이가 있는 거고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죠. 감성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 수신이 되는 거잖아요. 감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수신된 거를 이성을 통해서 그거를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식의 어떤 그 이해 체계를 갖는 건데 뭐 이게 뭐 우열의 관계가 아니죠. 둘 다 필요한 건데 근데 이거를 둘로 나누면서 우열의 관계로 본다는 거죠. 이것이 서양의 이분법적인 분화주의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감성적인 거는 열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중심주의가 이때부터 싹 트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도 이렇게 이성적으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특히 음악의 그 비례를 미술의 이런 비례로 응용을 하면서 피타고라스가 오각형을 그려요. 오각형. 이 오각형을, 저 오각형을 그려가지고 꼭지점을 다 연결을 하니까 가운데에 별이 나오죠. 그럼 별의 중앙에 또 오각형이 또 나오네요, 여기. 그죠? 그럼 이걸 또 꼭지점을 다 연결하면 또 안에 또 별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무수하게 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오각형 안에는 무수한 별들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 오각형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례가 1대 1.618이 돼요. 1대 1.618.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많은 1대 1.618의 비례가 여기에는 들어있다. 이 비례를 황금 비례라고 얘기를 해요. 황금 비. 그리고 이 비례가 자연과 인간 모두 만물의 이 비례가 이 비례에 의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신성 비례라고도 해요. 신성. 신이 이 만물을 만드는데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비례의 원리를 가지고 이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나름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냥 막 만들지는 않았겠죠. 어떤 규칙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례가 나올 때 우리는 쾌감을 느끼겠죠. 그 비례가 나올 때. 왜 우리는 미스코리아 선발대에 그런 보면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공통적으로 작동되죠, 그죠? 왜 그러냐는 거죠. 그 원리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황금비에서. 신이 만들 때 이 비례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례를 보면은 쾌감을 느낀다. 그 얘기예요. 플라톤도 이런 생각을 해요. 플라톤도 황금비는 이 세상 삼다만상을 지배하는 힘의 비밀을 푸는 열쇠다. 그래서 자기 문화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기하학을 먼저 공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하학.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이런 별 모양을 펜타그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황금비의 지각체죠. 지각체이기 때문에 이걸 신성한 이 신처럼 생각하게 해가지고 이게 피타고라스 학파의 하나의 그 상징물이 돼서 이 악을 물리치는 그런 도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피타고라스는 또 종교의 교주이기도 해요. 그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신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 카논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카논. 이 카논은 그런 비례를 연구한 책의 책입니다. 책. 그래서 인체에 어떻게 그 황금비가 들어있는가? 인체의 중심이 어딘지 압니까? 인체의 중심은 배꼽입니다. 배꼽.
그리고 이 배꼽에서 다리까지 1대 1.6인팔이 되는 지점이 무릎이에요. 무릎. 그리고 위에서부터 1.6인팔 되는 요 지점이 이제 목이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인체가 그냥 막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례. 예. 옆으로 펼쳐지면 이제 정사각형이 되고 인간의 그 생식기는 생식기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618 또 황금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폴리클레이포스가 카눈이라는 책을 쓰고 그 거기 입각해서 창을 든 남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그리스의 조각가들이 이런 카눈의 원리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상적인 비례를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한 다리를 힘을 딱 딛고 한 다리를 이렇게 이완시켜가지고 어떤 이완과 긴장된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걸 콘트라포스토라고 그래. 콘트라포스토. 이런 것이 이제 조각의 서양 조각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너스처럼 팔등신의 이 미인상을 아름다움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피타고라스 이후에 만들어진 기준이지 그 이전에는 이것이 미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구석시대부터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식의 미의 개념을 생긴 거 생각한 거는 아주 짧은 시기예요. 구석기 시대 수만 년 동안 아름다움의 기준은 이런 거였어요. 네? 네. 그 당시에는 인간이 귀했기 때문에 항상 동물로 이용을 받고 굴에 들어가 숨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아야 이 사냥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생기고 힘을 부족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상이라는 것이 이 신성한 것이고 그야말로 축복이고 그러니까 이 여성 중심 시대가 되는 거죠. 여성이 애를 낳으니까 여성이 곧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전부 다 이 여성 신이 나와요. 이건 신상입니다. 신상. 그 배를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한 것은 저게 이제 애를 낳는 그 출산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런 것이 신성한 것이고 이런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이런 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 이후에 한 몇천 년 동안 한 2000년 정도 이어졌던 미의 기준이고 그 이전에 몇만 년 동안은 이런 것이 더 아름다움의 기준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 건축가인 비트루비우스라는 사람은 이 건축서를 10권을 쓰면서 거기에서 이제 인체 비례를 건축에 응용을 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두 사람의 팔을 벌리면 길이가 키와 같다. 이렇게 벌리면은 키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다리를 키의 4분의 1만큼 벌리고 팔을 뻗쳐 정수리 높이까지 올린 다음에 원을 그리면 그 중심이 배꼽이 되고 배꼽과 두 다리 사이의 공간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그래서 이 비트루비우스의 이야기를 다빈치가 그려 보인 겁니다. 이거는 이런 어떤 뭐 공식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뭐 이런 그 손 하나 만들 때도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예? 요 손톱에 있는 요 마디와 그 다음 마디의 관계 요 비례가 1대 1이 아니라 1대 1.618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이 1이면은 또 그 다음 마디와의 관계가 1.61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나선형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체에 있는 이런 비례, 인체에 있는 비례 관계를
그대로 건축을 지을 때 1대 1.618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이게 파르테논 신전이죠. 그냥 막 비례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여기를 1로 하고 그럼 이 가루를 1.618로 해서 이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 건축 전부 다 이런 황금비에 의해 가지고 이 고전의 토대를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원극법을 통해서 이제 그 공식화한 거죠. 멀고 가까운 거를 표현하는 공식을 표현한 거죠. 원근법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인 거죠. 그죠? 인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바라볼 때 가까이 있는 것이 커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이 적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신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그 인간의 어떤 그 이성 이런 것들이 눌려 있었다가 이 르네상스에 오면서 다시 그리스를 가져와서 다시 인간 중심 문화로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르네상스라는 말이 재생이라는 말이잖아요. 뭘 재생하느냐? 그리스 문화를 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이성 중심주의고. 그래서 그런 이성적인 방식으로 그림 그리기 이게 이제 원근법이고 지금 이 다빈치가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요 작품을 보면은. 이 스케치를 보면은 이게 마국간이에요. 마국간. 아니 마국간에 무슨 계단이 이렇게 어디 있겠어요. 계단이. 예수님 보고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여기 같이 있죠. 이 동방 박사들이 있고 이게 이 건물을 그린 거는 이런 원근법을 실험하기 위해서 원근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계단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의 목적이 그런 어떤 그 과학적인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이 세계를 그려 보이기 위해서 미술을 이용했던 거죠. 근데 다빈치 같은 화가는 화가이기 이전에 과학자고요. 수학자입니다. 뭐 발명품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림은 몇 점 그리지도 않았어요. 다빈치는. 열 몇 점밖에 없어요. 다 합쳐도. 그래서 이런 최후의 만찬을 그리면서도 이 원근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천정의 이런 구조물들, 벽면의 구조물들을 그려가지고 다 선을 그려가지고 이 깊이감을, 3차원적인 깊이감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식당 벽면에 그려져 있는 건데 실제로 쑥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그런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일종의 이거는 눈속임이죠, 눈속임. 일종의 사기술이죠, 사기술을. 평면을 3차원적인 그런 깊이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기술 아닙니까? 석굴암도 그 뭐 황금 비율에 의해서 조각됐다. 석굴암도 불창.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개 이제 그 비례가 황금비로 많이 돼 있죠. 근데 뭐 석굴암을 만든 사람이 그걸 뭐 수학적으로 계산하지는 않았겠지만 아무튼 뭐 미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조형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죠. 알베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림은 광학적 원리에 의해서 열린 창처럼 외부 세계를 입체감 넘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 2차원적인 평면에 3차원적인 현실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그 외쪽에 있는 마사초의 그림처럼 저것도 평면인데 저 지금 천정 부분에 이걸 이제 원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해놔가지고 쑥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했죠. 이런 것이 이제 고전주의고 18세기까지 이런 게 이어지면서 빈켈만이라는 사람이 빈켈만은 이제 서양의 미학자인데
헤겔한테도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빈켈만이 합리적 이성에 드러난 그리스 조각은 우주의 조합 가운데 최고의 미다. 고대를 모방하는 것이 자연을 모방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이 고대를 모방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조각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아름다운 그 비례들, 어떤 절제된 이성,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라오콘 군상을 여기서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라오콘 군상은 휴머나치는 격정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위대한 영혼을 나타낸 고귀한 단순과 위대한 고유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막 뱀의 휴황에서 막 고통스러우면서도 절제된 것을 보여준다는, 이성적 절제가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별로 그런 게 느껴지진 않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이스람 고전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거, 이성적인 거. 그것이 자연보다도 더 아름답다. 자연은 좀 불규칙적이고 그리스 조각은 완전한 어떤 질서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전주의이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19세기 초반까지 이어져요, 고전주의가. 18세기 후반에 로코코 미술 때 잠시 흔들리는데, 이 로코코 오른쪽에 그림이 로코코 미술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귀족 중심 사회였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자기들의 그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약간 그 활락적인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림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귀족들의 향락 문화로 바뀌게 되는데 약간 그 룸사람 분위기 나죠. 네.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뭔가 새로운 규범, 질서를 요구하게 되면서 다시 그리스 시대를 동경해요. 그리스 시대의 엄격한 그 규범, 규칙, 법칙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다비드가 저런 소크라테스의 죽음, 저런 소재를 주제로 다루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탈출하라는 그런 권유 속에서도 그거를 거절하고 법을 나는 지키겠다 해서 독배를 마시고 죽잖아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법. 사회가 그런 걸 자꾸 요구를 했고, 정치적으로. 다비드도 굉장히 적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부응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림의 형식도 아주 단정한, 절제된, 이성적인 구도를 중시하는 이런 그림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자, 로코코 그림과 비교해보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있죠. 좀 감성적이고 뜨거운 어떤 열기가 느낀다면 이건 차가운 이성이 느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서양의 고전주의고, 그러니까 고전주의의 뿌리는 그리스 시대고, 그 마지막이 19세기 초반까지 서양 미술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현대 미술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빠져나온가, 이것이 낭만주의 이후의 현대 미술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낭만주의 또 다루겠습니다.